자, 짠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2022년 처음 열리는 메이저 캠핑 박람회에 왔습니다. 바로 고카프 송도인데요. 오늘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시. 와일드 코치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화목난로가 이렇게 있네요. 스테인리스 화목 스토브 WS7000. 안녕하세요. 네. 캠핑용 난로입니다. 네, 캠핑 난로, 예. 네. 스테인리스인데 네.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서스304라고 해서 네. 열에 정말 강한 제품이거든요. 네. 변형이 전혀 안 생기고요. 예. 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새 거는 이 상태인데 쓰면 쓸수록 이렇게 이제 빈티지로 바뀌어요. 이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바뀌는 게. 색깔이 좀 괜찮게 변하는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변형은 안 생긴다는 거. 네, 네. 이게 장작에 이게 큰 것도 들어가는 거죠? 네,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장작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게 조그만 게 들어있길래. 아니, 장작 크기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로만 불태우면 잘 안 타니까 네. 적화제 저걸로 해서. 착화제로, 붙여가지고 이 안에 넣어버리면. 네네. 나무가 정말 잘 탑니다. 네네. 이 금액대는 혹시 어떻게 돼요? 금액은 이제 이 불멍이 네. 3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가 있어요. 불멍이 여기 3개짜리가 있고 1개짜리. 그냥 앞에만 보이는 요게 네, 있고 네. 네, 이건 어떻게 돼요? 가격 차이는 네. 이제 얘는 45만원 네. 얘는 40만원인데 세일해서 얘는 40만원 얘는 35만원. 이 박람회 기간에만 그런 네, 거죠? 네. 박람회 기간 40만원 35만원이요? 네. 그리고 연통은 어떻게 돼요? 연통 기본 요거에 6개? 아니 얘는 엘보는 따로고요? 별도고요. 이 기본은 이거예요. 네, 네, 6개. 네. 추가로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연통을? 연통은 추가 구매하면은 개당 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난로 겸용도 되면서 조리 겸용도 같이 돼요. 네, 네. 국 같은 거, 밥 같은 거 하실 때 네. 하시면 되고 이제 고기 구울 때는 이제 너무 세니까 뚜껑 닫아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받으려고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스트로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는 파워뱅크를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좀 색감이 있는 것 같고요. 159만 원 행사를 하고 있고요. 4만 원 상당의 특별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펙이 2kg, 180A까지 해서 14.2kg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노지 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레이저 요거 들어왔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넣어서 TV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립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조립하는 건 찍을게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휴대폰 넣으면 바로 그냥 TV 같이 보이고 되게 귀엽습니다. 붐이라는 이런 트레일러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와 굉장히 넓습니다. 와 굉장히 넓고 2단으로 이렇게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긴 침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여기서 그냥 생활을 하시고 식당 같은 것 이 상 여기다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0까지 이런 거 다 있네요. 와 굉장히 넓네. 좋네. 그 옆에 있는 거 감성으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1350만원 부가세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 폴딩, 뭐 에어 팝업, 면운병 텐트고요. 차량 원번호 기본 세팅, 뭐 이렇게 소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감성감성하네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와 저기 이제 버너가 저렇게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4인까지는 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야 여기서 주무시고 야, 홀딩이 됐을 때 여기에다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 거죠. 트레일러. 예. 좋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서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고정을 시키고 창문을 고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야. 이런 거 주차 공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139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 폴딩 있고 면운방 텐트 윈도우 텐션 어닝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보시고요. 야, 이것도 거리가 어마어마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수납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또 딴 것도 되겠죠. 네. 야,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트레일러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일러랑 이쪽이 이쪽으로 쭉 이렇게 와 있고요. 그리고 캠핑카도 이쪽에 전열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캠핑카는 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아니라서 좀 안 볼 거고 오히려 미니미니한 이런 트레일러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진짜 귀엽다. 가로 크기 197, 폭 150. 이게, 야, 이 부분이 사람이 좀 키 큰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예. 한 180 이하로는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쪽에는 또 이렇게, 아, 이렇게 되고, 여기 캠프 마스터라는 데인데, 캠프 뒷존이라는 그런 건가 봐요. 이동 보관 시, 이렇게 돼 있고, 전장이 3m 95, 한 4m 정도 되고, 전폭 2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80 정도 되고요. 사용 시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이쪽에 주방 탈이고 이쪽에다 테이블을 하나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테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얘하고 여기서 분리가 돼요. 아. 근데 여기다가 이거 합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네. 아. 저희가 요거에 맞춰서 작업을 직접 한 거라. 네, 네. 이거는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원래는 별도 판매인데 프로모션으로 네. 저희가 행사기관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미니카라바 기본형이 10만 원, 고급형이 1,180만 원. 아, 이거는 혼술 하실래 소주 드시는 분 좋겠네. 이거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나 봐요 여기. 야, 이거 대박이다. 나오는 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희가 이게 손을 네. 대면 이제 센서가 자동. 아, 여기다 쓰면 되면? 네, 자동으로 나와서 한 잔이 딱 주량으로 딱 나올 거예요. 아, 오케이. 그리고 소리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빠, 그래도 친구는 나밖에 없지? 친구는 나밖에 없지 이러네. 예, 목소리가 10가지 버전이 있어서 아. 계속 계속해서 다른 버전으로 나오고 아. 있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대면은 한번 한 잔 딱 채워지는 거죠? 네, 한 잔 주량이 딱 나오고 있어요. 소주 드시는 분들한테 좋겠네. 네. 캠핑카 이거 가져가시면 아마 재미술술하게 드실 것 같아요. 25,000원인 거죠, 행사가가? 네, 하나는 25,000원이고 두 개 하시면 4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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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유온미 휴대용 변기라는 그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폴딩되어 있을 것 같고 이게 폈을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아무 비닐봉투나 네. 사용이 가능한 물론 건가요? 물론 아무 비닐도 써도 되고요. 네네. 여기서 전용 아무 비닐봉투 사각보다 여기다 끼시면 되죠. 여기다가 전용 봉투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친 게 있어요. 전용 비닐봉 이거 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거 2만 29,000원이요? 차박하시거나 노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좋겠네. 차박 노지 하는 딱 이게 미니 애들 이게 두 번 접어서 이게 저거예요. 특화예요. 이게 한 번 접고 네. 두 번 접어서 이게 높이가 이래서 작아서 갖고 다니기가 좋은 겁니다. 네네. 노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품이겠네. 네, 차박이란 네네. 잘 봤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편에 세이프 라이프라는 그런 그 소화기 업체인 것 같아요. 소화기 굉장히 이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복합부 행사 때 많이 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이즈가, 이런 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지금 38,000원인데, 여기 네. 현장에서는 할인해서 3만원 정도. 3만원이요? 네. 이거 작은 사이즈는요? 이거는 35,000원짜리 할인해서 28,000원 정도. 차량용 스트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차량 스트랩도 다 있대요. 아, 저렇게 돼 있구나.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스트랩인가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거 선물하기도 되게 좋겠네요. 네. 예. 차에 거치하시면 이렇게. 차에 거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킵 캠핑이라는 업체입니다. 예. 폴딩박스 있는데 폴딩박스 상판 구성에서 9,900원?
아, 기본 상판이 9,900이고 우드 상판이 13,900. 굉장히 저렴하네요. 와, 이야, 이거 되게 저렴한데? 이렇게 돼 있다가? 다 열리고 닫히는 제품이에요. 오픈도 되고 여기 잠금장 할 수 있어서. 아, 이거를 네. 아, 이런 식으로. 어. 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네, 요거 상판 포함해서 13,900원. 이렇게 열리고, 와, 굉장히 저렴하네. 야, 여기 킵이라는 업체 처음 봤는데 되게 저렴하네요. 어, 파운딩 해머. 야, 이것도 스노우피크 이런 데에서 굉장히 비싸죠.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건 되게 가볍다. 이런 건 안 바뀔 것 같아요. 반합. 시에라 컵도 있고요. 흰색 집게. 좀 저렴하게 있네요. 그리고 경량 롤 테이블. 이렇게. 소형 16,900원, 중형 20,900원, 대형 24,900원. 굉장히 저렴하게 되네. 아, 캠핑 체어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런 거는 앉아봐야 돼. 이거 앞으로 안 떨리네. 이거 저희가 지금 쓰는 거랑 비슷한 스펙인데 비슷하네요. 저희 거랑 앞으로 쏠리지도 않고 괜찮은데 금액도 괘찮고. 금액이 지금 27,000원대인데 와, 28,000원인데 저 괜찮은데. 저희 게 한 10만원대인데 거의 5분의 1 가격에 괜찮습니다. 한 3분의 1 가격에. 와. 캠프 로그 스튜디오 라는 데입니다. 네. 도마들 굉장히 많습니다. 휴대 세트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고요.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굉장히 좋네요. 뭐 인센스 요거 넣을 수 있는 그런 홀더 있고요. 모기향 마호가니 원목 도마 이거 15,000원이라고 하네요. 괜찮. 저희도 이거 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계란 넣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귀엽다. 네. 랜턴 스탠드 158,000원 이런 거 월라스로 돼 있고 색상 굉장히 좋네요. 요거는 이제 2단 셸프 28,000원. 요것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와, 이야, 멋있다. 요건 39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원래 롯테이블 478,000원.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목을 사용한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금액대가 좀 있긴 하지만 좀 고급스러운 걸 추구하신다 하시면은 여기 브랜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자, 캠퍼스 필드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수원 가가지고 저희가 그 의자를 샀던 데인데요. 가성비 높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런 폴딩 박스, 이렇게 완전 열리는 이런 폴딩 박스 여기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의종 세트가 75,000원이고 카트랑 상판 세트가 요게 40,000원인가 봐요. 도어 박스 하나랑 상판 하나랑 카트랑 해서 90,000원. 그리고 2단으로 해서 110,000원 이렇게 판매하네요. 이게 110,000원인 거죠? 네, 2단 세트랑 상판이랑 카트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셸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필을 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리까지 상품 해가지고 14만 원이요. 다 자작나무로 만든 가성비 좋게 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샀어요.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서 사가지고 했는데 여기 40,000원이네. 지난번 더 싸게 샀던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조립을 이거는 뭐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끼는 데가 여기다 꼈나 봐요. 저거를 다 연결돼 있고요. 네. 연결돼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얘는 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쓰시려면은 얘는 여기 다리를 쓰시면 돼요. 아, 여기 다리요? 네네. 아, 박스 두 개를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네. 다른 폴딩 박스에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데면? 네네. 비겐트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요거만 어떻게 연결 호환이 안 되나? 비겐트 거하고 저희하고 박스 사이즈가 달라요. 달라요? 아, 네네네. 이게 좋다 이거. 이거 이런 거 진짜 좋네요. 네. 잘 활용하셨다. 이런 거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그거만 따로 하면 좀 스케트로는요? 아, 저거 좋다. 지금 요 콜세트를 했을 때 번호만 빼고 그리고 가방 이거 32,000원짜리 오늘 사은품으로 나가요. 와, 상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브릿지 세트랑 해서 야 이거 셰프 가격으로 박스 두 개에다가 괜찮네. 예, 요거 괜찮네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티 박스 두 개랑 원 버너 세트는 186,000원. 예. 아, 괜찮네. 요거 괜찮다. 요거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 색상은 뭐 본인이 구, 정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색깔 세 개죠? 요거 요 색깔 세 개. 카키랑 베이지, 탄 색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엠퍼필드도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했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버너도 요런 거 되게 귀엽다. 소환 다 되고요. 버너 진짜 귀엽네. 내가 요 가방? 아, 진짜 조그만데. 와, 네. 아, 좋다. 이런 게 금액 이렇게 한번 보시면 55,000원, 24,000원, 25,000원, 26,000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불 이런 것도 있고요. 와, 토치, 롱토치 이게 22,000원. 이게 왜 이렇게 싸? 이것도 있네. 사실 롱토치 살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버너 이거 누르는 이 스파크가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또 라이터를 붙이고 막 해야 되거든요. 막 귀찮은 일인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건 미니 스톱이래요. 이거 완전 초미니인데? 이런 거 뭐 그냥 고체 연료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용하나 보다. 그럼 워터자그 받침대 이 옆에 게 83,000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2단이 50,000원 그리고 1단 받침대가 35,000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캠퍼필드도 요즘에 열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캠핑 트리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흡착패드, 뭐 S비너, 트랩 이런 게 조금 있고요. 랜턴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스티커를 브랜드를 붙일 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는 카운터 가셔가지고 계산하실 때 그 충전이 4시간, 6시간, 최대 10시간까지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제일 약하게 했을 네, 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품이고요. 만약에 네. 조금 꾸며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커, 네. 이렇게 브랜드나 또는 패턴 이렇게 스타벅스, 파타고니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헬리눅스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도 그냥 패턴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이거는 사야겠다. 스티커 4,500원 그리고 이런 패턴도 있다고 합니다. 네이처웨이크 에어매트 19만원 이렇게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자충매트 18만원, 넥사 1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 빠질 안 빠질라나? 모르겠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이처웨이크 우드 롤테이프 월러 169,000원 이렇게 있고요. 요거 뭐라 그러지? 요거 아무튼 요런 감성 전등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네이처웨이크 로킹 체어라 그래가지고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생각보다 안 편합니다. 요거 AMG 티타늄 집게 요런 거 21,000원이고요 요런 거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시에라컵 15,000원 젓가락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오덕 스탠드 요런 거 요즘 보고 있는데 이런 게 19,000원이네요 요런 거. 요건 소형으로 해서 11,000원 주전자 1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MGG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굉장히 밀리터리한 느낌이에요. 알콜 스토브 이렇게 있고요. 현장 판매 1,800원. 방수백 이런 가방들 굉장히 뭐 밀리터리하네. 진짜 이런 것들 굉장히 하루 때 이게 간단하게 많이 쓰시죠. 19,900원. 요거는 따로인가 봐. 오덕은 따로인가요? 오덕은 따로예요. 따로예요? 네, 저희 파우치까지만 같이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요거랑 네, 그리고 네. 꼬치 3개. 여기 그릴. 여기 아래. 저거
세 개 그대로 요거는 위에 올려서 네. 이거 이거 만약에 구매 안 하시면은 네, 네. 이제 냄비 올릴 때 이 위에 이렇게 아예예 꽃집으로 쓰셔도 되고 이런 다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사이즈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이 사이즈는 지금 19,900원에 나와 있어요. 19,900원. 검은색 카우치까지 같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잡으십니다. 아, 저 그거 하나 주세요. 뭐 하나 드릴까요? 네. 사버렸네. 이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새로 지금 런칭하신 그런 데 같은데 굉장히 질도 좋아 보이고 괜찮습니다. 이게 장작 얘가 이제 거구나. 조금 오래 쓰면은 이렇게 에이징이 돼요.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얘가 실제 소가죽이고 저희가 소재를 왁스 캔버스를 써가지고 예 네. 이건 제가 조금 썼었는데 좀 함부로 써주셔야 돼. 그래야지 좀 멋있어져요. 막 써야지. 네, 그래서 캠핑 다니실 때 좀 아끼지 말고 그냥 쓰라고 저희가 소재 다 이렇게 선택해서 만든 거예요. 야, 이는 진짜 그대로다. 이런 의자도 있는데 의자도 두 개 사시면 52,000원 캠빌이라는 업체입니다. 여기 보면 캠핑 의자 있고요. 두 개 사시면 77,900원이라고 합니다. 로우 체어 같아요. 좀 굉장히 낮은 그런 체어고요. 차박 텐트도 있네요. 차박 텐트가 보통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도 좀 공간감을 조금 많이 조금 넓힌 것 같고요. 이거는 돔 텐트네요. 돔 텐트인데 그 약간 라운지 쉘터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텐트예요. 자, 이게 터틀 텐트라고 하고요. 사이즈가 4m 25 그리고 높이 2m 4. 거의 사이즈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U문이 되어 있고 한쪽은 T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라운지 쉘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점이 이쪽은 메쉬로 지금 열 수가 있고 그 위에 지금 그 우레탄 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루프 플라이인데 플라이를 채워도 그 위에는 저렇게 그 우레탄 창이 되어 있어서 공간감이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우레탄 창이 에르젠 거랑도 호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사이즈가 뭐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거의 사이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요 텐트랑 루프 플라이만 해서 58만원? 5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9만원이 8만원이라고 했는데 58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거는 이제 옥토퍼스 텐트라고 합니다. 문어 텐트 문어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도 또 추가 베스티블 해가지고 뺄 수도 있나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는 거고 여기도 역시 하늘에 이런 식으로 우레탄 창을 달아가지고 공간감이 개방감이 훨씬 더 좋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텐트 설치를 해놓고 주무시고 여기에서 이거 좀 이 사이즈도 굉장히 좀 아늑하니 괜찮은데 겨울에는 너무 커도 사실 조금 힘들잖아요. 그 난방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 해놓고 뭐 난로 하나 켜놓고 이 정도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 플라이랑 이 쉘터가 499,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아직 이너 텐트랑 이쪽은 아직 지금 테스트 중이라 가지고 한 3월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네요. 네. 카라반 텐트 요거는 차광 텐트고요. 이런 식으로 아래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 막혀지는 것 같고 아래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네, 이것도 뭐 굉장히 공간감 좋네요. 몬스터 파라코드라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거의 밀리터리한 느낌. 이런 식으로 가져오십니다. 뭐 탄통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런 느낌도 쉘프 이제 밀리터리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뭐 여기는 거의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에요. 와, 분위기 엄청 좋네요.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여기. 야, 이런 텐트도 한번 볼까요? 금액이 다 안 써져 있고 지금 직원분이 안 계셔가지고. 야, 이거 텐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폴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색이 바랬는데도 멋있다. 면 텐트 같아요.
웬 텐트 같아요. 야, 엄청 멋있다. 이런 테이블도 하나 갖고 싶긴 한데, 이런 테이블도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스케이트보드 같은 그런 판으로 해서 이런 테이블, 이런 선망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고요. 굉장히 멋있다. 멋있다는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네. 3단 선반 이런 것도 12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는 얘기가 나오네. 이야, 멋있습니다. 오더그 이거는 실제로 쓰셨나 보다. 그냥 쓰신 거 이렇게 하고 원래 쓰던 거 가져오시나. 이런 거는 원래 좀 썼던 거 가져와서 DP해야 또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반합, 뭐 러시아 반합인가요? 저게 뭐 유럽 쪽 그런 반합이죠, 그런 건. 의자랑 이런 세팅 이런 거 진짜 멋있어요. 이런 세팅은 제가 자주 보는 그런 선발대원님, 유튜버 선발대원님 세팅을 보시면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발대원님 오시면 진짜 좋아하시겠네. 이번에는 확실히 트렌드가 밀리터리 쪽으로 가네. 인기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몰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트루탄 스티커, 지뢰 모기향,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0으로 A형 아까 행어 3판 55,000원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거 65,000원이네. 와, 싸네. 이런 게 굉장히 비싸게 나오잖아요. 야,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 부에노웍스 테이블 99,000원, 전용 가방이 15,000원. 이거, 요거는 가방이 네. 따로 있나요? 어떤 거예요? 요 가방이 또 따로 있나요? 얘는 가방이 15,000원에 나와요. 미니 버너 말로 빈티지 작업 돼 있는 거 83,000원. 카피 컨테이너 금액들이 이렇게 있고요. 스몰부터 라지까지, 엑스라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뭐 두 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될 것 같고. 여기가 히트네. 커피도 있네요. 과메기.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과메기. 과메기도 있고요. 어? 막걸리도 있네. 땅콩 막걸리. 땅콩 막걸리도 있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땅콩 막걸리. 이거 한 병에 6,000원, 두 병에 11,000원. 나중에 먹을게요. 캠핑 소리라는 업체고요.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했네. 이게 나무인데 이쪽 옆에를 알루미늄으로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도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하나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하긴 이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해서 좀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런 거는 여기에 이렇게 판. 이런 식으로 밑에를 뚫었는데 요거 판, 상판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테이블로 쓰도 되고 아니면 여기 화로 떼놓고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세트가 이제 65,000원이네요 야, 이런 경량 화로 떼도 있네. 12,000원. 그리고 요건 거는 미니 삼각대, 삼각대 해서 1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만원. 스텐 화로 테이블도 85,000원. 아, 이거 되게 저렴하게 파네요. 이런 것도 폴딩이 될 텐데. 네, 터치 오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스텐 사각대도 40,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 상판 18,000원. 이거 되게 싸네. 밑에 게 이제 14,000원인데 요거 스텐 상판이 18,000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쓸 수 있나 보다. 자, 튜맨이라는 업체입니다. 튜맨이라는 업체. 이렇게 이런 것도 와이어 빨래처럼 이런 거 쭉 있고요. 이건 뭘까요? 라큰롱 파이어 압축 톱밥인가 보다. 캠핑 가위 이런 거. 스토브. 이거 스토브래요. 이게 조그만한 게 3만원. 런치 스토브 강연번호 1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로대 티타늄 전문 브랜드래요.
핫슈트, 핫슈트라는 업체입니다. 이런 야상, 야상이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내비가 탈부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가을 겨울에는 탈부착 하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뭐 봄 여름 때는 이렇게 그냥 탈부착 떼가지고 입으시면 되시는 거고. 이거 비옷 같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완전 비옷도 돼요. 발수가 돼서 비를 튕겨내는 원단으로 만들어져요. 이거 바깥에도 그런 거고요? 네네네, 바깥에가. 네. 세탁기 돌리시면 돼요. 웰론 솜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이. 아, 요것도? 네, 세탁기 그냥 돌려주세요. 안 없어지네, 방수 그게. 네네네네. 괜찮아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완전 그래요? 방수 발수가 돼요. 괜찮네. 진짜 급할 때는 그냥 비 막는 네. 용으로 그냥 덮어두시기도 해요. 캠핑하실 때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 덮는 용으로 타프 같이 그냥 써버려서 크니까 엄청 커서 지금 입고 계신 거 그거죠? 제일 작은 사이즈.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 등산하실 때는 가방 메고 입으셔도 될 정도로 엄청 크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네. 여성분들이 입으시기에는 깔끔해 보이네요. 어떻게 접는 건지? 접어볼게요. 네네. 접는 건데. 아, 이렇게 그냥. 회사한테 그냥 이렇게 피시고. 이거 3만 원이면 괜찮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방도 포함인 네, 거죠? 네, 포함이. 캠핑 트렁크라는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는 고릴라 캠핑이나 캠핑몰에 같이 캠핑 그런 것들 다루는 그런 업체죠. 오늘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요. 스노우라인 제품들 이제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고, 그리고 뭐 비바크 로마도 있고요. 스위스 알파인 클럽, 카즈미, 이런 거 다양한 특가들, 상품들 오늘 많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텐트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가를 하니까 오늘. 어디서 많이 보던 텐트예요. 네. 저희 세턴 2룸. 화이트 에디션이죠. 화이트 에디션. 근데 확실히 화이트 에디션이 제가 봤을 때 이 스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두꺼워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짱짱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뭐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이드월 51,000원, 홍타프 카키색 135,000원 이런 식으로, 유캠프 워셔블 스마트 온열 매트 2인짜리가 9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매장을 이쪽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루메나도 있고요. 자, 센트팜이라는 업체입니다. 센트팜도 요즘에 감성 그런 캠핑 용품들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이런 데이지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요. 이거는 뭐지? 휴지 케이스래요. 휴지 케이스. 사실 그거는 휴지 케이스. 위치를 조절하시는 물티슈 케이스. 엄청 귀엽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인센스 홀더. 아, 홀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햄퍼백. 이런 식으로. 햄퍼백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네요, 요거. 이게 예전에 기존의 햄퍼백들이 약간 그 면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묻고 막 지저분해졌는데 요거는 우리 방수포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렴할 것 같은데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써 있어가지고. 파라솔, 이제 여름 되면 이제 파라솔 하셔야죠. 파라솔 159,000원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그 굉장히 많네요. 이거 요 사이즈가 2만원. 저렴하다. 야, 이 사이즈도 2만원이래. 괜찮네. 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AS나 이런 걸 잘 받았어요. 처음에 좀 약간 금이가 있어가지고 바랬는데 말했더니 바로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이런 게 좀 땡기긴 하는데 요거 수납이 안 좋다고 잘 안 쓰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는 집에서 150에 200이 52,000원. 이것도 접이식 변기, 접이식 변기 2만원 이렇게. 카모도 있네. 파라솔 트레이도 있네. 15,000원. 여기도 알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센스 유리 받침대도 있네. 인센스 요즘 많이 쓰시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요런 것도 있네. 미니 문패 해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나 살까? 피크닉 매트. 위오 캠프입니다. 위오 캠프.
위호는 이번에 텐트는 많이 안 가져 나온 것 같아요. 위호 하나밖에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요거 에어 텐트죠? 에어 텐트? 아, 에어 텐트 아니네요. 그냥 폴대 넣어가지고 하는 거네요. 폴대 넣어서 하고. 텐트 4m 40에 3m, 그리고 높이 2m 3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꾸며도 진짜 좋네요. 이렇게 꾸며도 이쪽에서 뭐 침실하고 이쪽에서 식사하고 이런 식으로 먹어도 충분히, 뭐 4인 가족 충분합니다. 예, 4인 가족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크기네요. 예. 좋습니다. 아, 좋네. 이 색깔을 제가 예전에 그 저기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색깔 굉장히 이쁘다고 했었는데 요거 되게 감성적인 그런 색깔이에요. 그때 5만원 했던 것 같은데 거의 39,900원에 지금 요 폴리 체어도 하고 있거든요. 이 색깔 굉장히 예뻐요. 색상이 좀 지금 그 아이보리랑 두 개 있는데 저 색깔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요 색깔 떼탈 수는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색상이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색상이 되게 이쁘다. 여기 미호가 색상을 잘 뽑아내는 것 같네. 깔끔하네. 이런 이런 쿨러 박스도 굉장히 색감이 핑크 좋아하시는 분 이거보다 약간 연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핑크 이런 것들도 약간만 좀 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다 색감이 이 색깔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시겠죠. 자, 모이라 캠프입니다. 모이라 캠프 이 원형 테이블 다양한 조합 가능하죠. 테이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아, 29만 9천원입니다. 29만 9천원이요? 요게 원트고요. 네, 저는 꼬치 엔드 아 이게 원트 원버너 조합을 29만 9천원. 저게 엔트래. 자, 도그독입니다. 도그독 에어텐트 윈드스크린 이렇게 있고요. 에어텐트 윈드스크린 여기 이제 에어텐트고요.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게 4인이 하고 나서도 이만큼이 남습니다. 네, 그만큼이 더 남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 누가 이렇게 발을 밟았는데 이런 거는 좀 아, 운동화 신고 오신 분 저분. 아, 참 여기 깨끗한데 이렇게 밟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안 써 있어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 텐트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아, 128만원인데요 네. 사전 예약해가지고 10% 할인. 10% 할인 들어가고 128만원. 에어 텐트죠? 네, 지금. 에어 텐트. 자, 이거 윈드스크린 요거. 우와, 이거 설치 되게 쉽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거 땡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땡기기만 하면 설치가 바로 되나 보네. 이거는 폴대가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람이 많이 안 불 때는 네. 그렇게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바람이 많이 불면 폴대를 이제 다섯 개가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람 세기에 따라서 몇 개씩만 박으시면 돼요. 아,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가득 있고. 저거 적었을 때 패킹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야, 이런 거 이쁘다. 폴딩 카트. 아, 폴딩 카트 이런 거 좋네요. 폴딩 카트 59,000원. 강아지 이 브랜드 이게 이쁘다. 39,000원이랍니다. 이게. 39,000원. 이렇게 도그로 캠핑 테이블 128,000원, 윈드스크린 198,000원, 체어 59,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도그도그 이번에 텐트가 나오면서 이번에 부스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캠퍼스칸인가 봐요. 캠퍼스칸. 캠퍼스칸 지난번에 엄청 크게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좀 줄여서 들어왔네. 네, 이런 카고박스, 양념통 카고박스 이런 것도 있죠. 귀엽죠. 스티커도 많고요. 기름통 색상별로. 오피넬 소토도 있고요. 하이그라운드라는 업체입니다. 확실히 카모 업체들이 요즘 많이 들어왔네요. 네. 테이블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 이런 테이블 높이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이렇게 또 조합이 또 되나 보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버전이 또 따로 있고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리고 확실히 이런 스테인리스로 된 그런 상판들도 좀 많이 보이네요. 유엔더
플러스라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텐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미터급인지도 모르고 한 8미터급 되는 것 같은데, 요 사이즈도 한 지금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거의 한 다섯 발 정도면 4미터급은 되는 것 같고, 요것도 한 8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베라수와 면 쉘터라는 것 같고요. 바닥 면적 지금 3.9m, 거의 4m가 된 거죠. 그리고 6m, 이게 6m밖에 안 된다고? 이게 6m밖에 안 되나? 이게 되게 커 보이는데 6m밖에 안 된다고? 6m 넘어 보이는데? 이게 6m밖에 안 된다고? 6m, 그리고 높이가 2m 25. 면원방, 지붕과 벽면은 면원방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 공간감이 제가 더 커 보이는 게 뭐냐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쵸? 너무 커 보이는데 나는 이게 6m밖에 안 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헬리노스 터널 타프, 터널 텐트, 그 터널 셸프 뭐냐, 그 터널 텐트 같이 굉장히 딱 떨어지면서 그래서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형 자체가 이 3m 90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넓어 보여요. 와. 그리고 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면이라서 그런지 또 이제 금액도 좀 있어요. 18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 면은 접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고, 여기는 메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방이 다 지금 메쉬로 되어 있어요. 사방이 다 메쉬로 되어 있고, 요 끝에는 지금 우레탄창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지퍼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따로 메쉬가 있고 우레탄창을 따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딱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6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6m입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더 커 보이는데. 죽는 건 없었을 거예요. 와, 그냥 진짜 커 보여가지고. 야, 이게 6m, 저는 한 8m 되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예. 보통 이제 퍼시픽이나 이런 거 보면 한 7m 넓잖습니까? 네네네. 그 제품 쓰시는 분들도 더 넓다고. 더 넓어 보여가지고. 이거는 이너 텐트는 뭐 따로는 없는 거예요? 안쪽에 이제 걸실 수가 있어요. 양쪽을 이제 어디 방향에. 아, 이너 텐트도 있긴 있는 거죠. 여기에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니,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아. 이너 텐트는 이제 기존에 쓰시는 돈 텐트 넣으셔도 되고. 아, 별매 품목 있구나. 이너 텐트 25만원 따로 별매 있고, 그라운드 시트 따로 있고, 우레탄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중간 텐트도 따로 있고요. 아파트는, 아, 루프도 따로네요? 예, 예. 아, 쫀 루프랑 풀 루프는 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풀 루프는 요 바닥 밑에 끝까지 다 내려오는 거고요. 예, 예. 쫀 루프는 요 위, 아, 위에만. 슬리브 밑에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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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은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나요? 예, 장박 하시는 분들은 풀 루프 하시고. 아, 아, 예. 밝았습니다. 이거 인기 좀 있겠네요. 예, 제가 이걸 한 2년 테스트하고 작년 가을에 출시했어요. 작년 여름. 아, 지금 뭐 재고등이 있어요? 재고는 이제 많지 않고 한 10동 미만. 색깔별로 뭐 한 10동 미만.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한 5동 정도. 아이보리랑 블루 블랙? 예, 예. 요거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예. 이게 지금 풀 세트 사진인데요. 네. 풀 세트에서 여기 지금 메쉬 스크린이 빠졌습니다. 네. 메쉬 스크린은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사이드를 이 벽면 앞에 쉘터 부분에 벽면을 다 탈착을 하고 네, 지퍼로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사이드를 폴대를 1200을 세우셔가지고 네, 메쉬를 연결하면은 이제 앞에 메쉬 스크린이 되고 네, 그 중간에 링크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요거 눈만, 요 뒤쪽에 눈만. 요거만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엄청 크네요. 그게. 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 예. 여기부터 여기. 근데 요게 지금 설치된 게 요 뒤에 있는 요 부분만이라는 거죠? 예, 그럼 엄청 크네요, 요게. 예, 요 앞에 중간에 보면 링크 공간이 있어서 네, 쉘터하고 룸하고 설치할 때는 요 링크로 지퍼를 연결해서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 메쉬 스크린, 여름에 메쉬 스크린 쓸 때는 네, 링크는 떼내고 요 벽면 탈착을 해서 지퍼에다가 이제 메쉬 스크린 장착을 하면은 이제 룸하고 메쉬 스크린 세트. 그래서 이제 풀 세트가 이제 요가 이게 풀 세트. 예, 예. 이제 스킨만 하시면 190만 원이고 뭐 폴다 이제 구성품 다 하게 되면 217만 원, 220만 원. 이게 그럼 거의 뭐 그냥 이너 텐트 개념인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실내 사진이에요.
아 이게 안에 이게 들어가서 쉘터 공간이고 네. 요 링크 공간 네. 요 중간에 벽면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도 이제 벽면 설치하고 다음 여기 이제 요 정도의 그 링크 공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다 난로 설치해가지고 이제 네. 어, 난방을 할 수 있고 불 난방으로 이제 안에 있는 텐트 설치하는 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설치는 네. 물론 이제 처음에 설치하시면은 뭐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능숙해지시면은 네. 한 두세 번만 설치해 보시면은 한 30분 정도 능력하게 30분 정도. 항상 이렇게 삼천 베틸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잘 해주네요. 확실히 옆에도 사이드에도 그렇고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에어매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20cm짜리, 이게 20cm짜리인 것 같아요. 2m, 2m 80이 40만원. 와, 진짜 두껍다. 대박이다. 여러분, 잘 보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2022년의 트렌드는 작년이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들어온 업체라든지, 풍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밀리터리, 이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언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올해 첫 이런 메이저 박람회인데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점점 갈수록 올해 계속 박람회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더 이런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점점 또 트렌드가 바뀌는 모습 또 저희 짱캠핑이랑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세팅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짱캠핑 다음 이제 브이로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빠!